자, 롤러코스터 2입니다. 자, 롤러코스터 2입니다. 아시아 중국의 만리장성 관광진흥. 중국 관광 당국이 만리장성 주변의 땅에 테마파크를 지어서 관광객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돈 무한이네요. 최소한 800명의 고객을 공원에 유치하고 고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. 라고 합니다. 공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. 돈은 무한이고, 이 의자 같은 건다 없애집니다. 싹다 없습니다. 이거는 시한폭탄이에요. 절대로 의자 같은 걸 여기 남겨두면 안 됩니다. 800명 관람객이 나와. 800명, 관람객 800명인데, 등급이 떨어지면 안 된다. 이 말은, 이건 또 뭐야? 바이킹인데? 바이킹이야? 정크 바이킹이야? 이 말은, 요런 시나리오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. 도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이런 미션은. 도로에 토사물 있으면은, 토사물이 쌓여 있으면 떨어지는 게 공원 등급이기 때문에. 근데 놀이공원이 만약에 여기 만리장성이 있는 거라면은 그 만리장성 현지에 있는 거잖아, 그지? 중국 현지에 있는 거잖아. 그러면 북경 시민들도 아니지. 북경 지역에 있는 그냥 구 하나에 있는 인민들이라 그래나? 인민들만 동원해도 아마 떡을 칠 텐데. 그 중국 그런 거 잘하잖아요. 군중 동원 그런 거 잘하잖아요. 그죠? 그 동원 안그뭐좀 놀이공원 안 오면은 그냥 벌점 매긴다고 협박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올림픽도 요즘 그러는 것 같은데.
네, 뭐 이래도 알아서 하겠죠. 아무튼 등급은 차치하더라도 800명을 모으는 거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뭐야? 수정과 가게. 한국식 수정과? 근데 씨바 왜 중국에 있음? 건물은 왜 중국공이죠? 돈 무제한이면은 혹시 아마 마케팅을 못 쓸 거예요. 뭐 그죠? 재정 이걸 이용할 수가 없네. 이번 봉헌 이름은 만리장성이랍니다. 두유 가게. 두유? 혹시 그 두유라는 게 습주석의 두유는 아니겠죠? 중국의 색깔인 빨간색을 넣읍시다. 인민들의 고혈의 색깔이죠. 요거는 그 기존부터 처음부터 있는 지형인데 길이 아니어져 있네요. 괜히 롤러코스터 지었다가 이것 때문에 관객들이 날아가거나 해서 공원 등급이 씨발 떨어지진 않겠지?
지형은 변경할 수가 없네요. 참 신기하게 생겼네.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돈이 무제한이라고? 근데 혹시나 롤러코스터가 펑 하고 터진다 그러면은 공원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미션 아마 바로 실패하겠지? 가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800명은 금방 채울 겁니다.
등급이 문제지. 그 관객은 문제가 아닙니다. 관객은 350명이죠.
아우 저거 모자를 많이 초해놓은 게 모자를 많아. 슬라이드네요. 아마 이 친구들은 습주석 연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. 저기 안내소 하나 두고요. 이 나무 지우는 걸 이제 수작업을 안 해도 되는구나. 배경을 지웁니다라는 게 있네요. 저 안에 펜더도 있었던 것 같은데.
자, 관람객은 541명이고요. 542명. 자, 관람객은 570명 넘었고요. 590명, 600명이죠. 600명.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이다. 아니, 장성이 공원 경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왜 따로 있었네. 그럼 공원이 생각보다 넓네. 지금 이게 다 공원 부지란 거잖아, 이 안에 있는 게. 실제로 만리장성은 조나라 전국시대 때부터 조나라, 연나라, 그 다음에 뭐 위나라 요런
진나라 요런 국가들의 장성을 이어서 진나라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데 계속 개수하고 보수하고 그랬습니다. 유목민족들은 말 타고 다니는 새끼들이잖아. 이 새끼들은 아무튼 뭐 뚫려 있으면 다 넘어오기 때문에 뚫려 있으면 일단 넘어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쳐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. 한나라 이후로 한나라 때 이후로 중국의 가장 큰 가상적국은 항상 이제 북쪽의 유목민족들 아니면 야만족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위진 시대 지나서 이제 오십육국 시대 때는 북중국 전체가 이제 그냥 야만족들한테 넘어가기도 하죠, 그죠? 야만족? 뭐 누가 야만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기도 하죠. 그러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진나라의 국방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내부 정치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북쪽에서 남아할 수 있었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항상 이제 중국을 여차하면 잡아삼킬 수 있을 만큼의 그 역량이 중국의 사방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. 잠재적인 신한폭탄이죠. 아무튼 그렇게 장성을 막아놓으니까 적어도 이제 뻥 뚫린 길로 이제 말 달려오는 그런 새끼들은 아마 많이 줄었을 거고 그래서 방해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. 그리고 그게 중국의 전통적인 북쪽 국경이 되기도 했죠. 자, 740명입니다. 곧 있으면 엔딩입니다. 이게 800명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도 될 거예요. 요즘은 이런 것도 나오네. 자, 760명쯤 됐고요. 자, 공훈 등급은 970입니다. 970. 이거는 정거장 플랫폼이 좀더 길면 좋겠다. 그러면 차를 좀더쓸수 있을 건데. 자, 손님은 780명? 88명인 것 같은데. 88명. 자, 공원 등급은 970이고요. 790명. 94명, 95. 자, 이제 곧 800명.
자, 중국 관광당국이 만리장성 주변의 땅에 테마파크를 지어서 관광객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최소한 800명의 고객을 공원에 유치하고 공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. 공원 등급 자, 5천이 아니네. 하나 둘 셋. 526만 4,608달러로 당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저 오늘은 강아지로 하죠. 자, 만리장성이었습니다. 쉽죠? 재정 제한이 있었으면 좀 어려웠을 거야. 근데 어쨌든 재정 제한이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놀이기구 잘 지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미션이었어요. 이런 게 만약에 재정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막 저렇게 등급 조건 붙고 그러면은 좀 까다롭습니다. 신경을 계속 써야 돼. 자, 그 다음 미션은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인데, 아 요거구나. 요게 아니고 요거죠. 공원을 운영하기에 충분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댐이 지어졌습니다. 댐을 건설하나 진빚을 갚기 위해 가치가 높은 놀이공원을 지어야 합니다. 최소 22만 5천 달러의 공원 등급을, 공원 가치겠죠 아마? 네 번째 해 10월까지 달성하게. 야, 이거는 시발 4시간짜리 미션이다. 아, 이 폭포야 이게. 수력발전댐을 지었으면은 수력발전댐을 가지고 전기를 팔아서 시발 돈을 버는 게 상식 아닌가? 왜 놀이공원을 여기다 짓고 지랄이야? 자, 4시간짜리 미션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. 이거는 보니까 좀 많이 빡실 것 같네요. 시간 때문에 빡실 것 같아요. 다른 건 괜찮고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롤러코스터2였습니다.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